오늘 오전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 택시 앱에서 호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오류는 오전 7시 20분쯤 발생해 약 2시간 후인 오전 9시 10분쯤 정상화됐습니다. 이용자가 카카오티로 택시를 호출하면 앱 화면에는 콜 대기 중이나 호출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메시지만 이어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오전 7시 45분부터 복구 절차에 들어갔고 오전 8시쯤 기사들과 앱 이용자들에게 호출 장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출근 시간대 약 40분가량 이러한 앱 오류를 모른 채 택시를 기다린 셈입니다. 출근 시간이었던 만큼 많은 카카오 택시 이용자와 택시 기사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티 택시 호출 서비스 장애 문제는 올해만 두 번째로 지난 5월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45분부터 오전 10시 15분까지 택시 호출이 안 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지난해 11월에도 오후 5시부터 5시 15분까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앱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당시 하드웨어 오류라거나 일시적인 기상 현상에 따른 트래픽 증가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네트워크 인프라 오류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일시적인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카카오티 택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복구에 정상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